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. 자, 새 테이프를 이용해서 예쁘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감았는데요. 자, 그럼 이제 컵을 예쁘게 꾸몄는지 망고를 불러볼까요? 망고요! 네! 자, 멋진 핸드메이드에게 예쁜 컵을 띄워주세요! 이야, 망고 덕분에 아주 근사하고 멋진 핸드메이드 되겠다. 자, 이렇게 컵을 예쁘게 꾸몄으면요. 컵을 잘 보시면은 바닥 부분이 있죠? 자, 이 바닥 부분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. 자,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데, 자, 뾰족하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 친구들도 알고 있죠? 자, 구멍을 뽕. 자, 연필을 이용해서 구멍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. 조금 더 넓혀주고, 자. 나무젓가락을 안에서 밖으로 쏙 끼워줍니다. 쏙 끼워주고, 자, 이렇게 꽉 끼워서, 영차! 영차! 자, 이렇게 끝까지 잘 넣어서 이렇게 빼내고요. 자, 이 윗부분은 다시 빠지지 않게 색테이프로 다시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. 자, 색테이프로 돌돌돌돌 이렇게 잘 감아주면요. 자, 예쁜 소리가 나는 멋진 핸드벨입니다. 우와, 멋진 핸드벨 완성이다. 빙고형, 빙고형, 빨리빨리 연주해봐요. 빨리빨리빨리요. 잠깐만. 여기서 또 하나. 간단히 페트병으로도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자, 이런 페트병이 있는데요. 가위로 싹둑싹둑싹둑 잘라내고요. 이 부분이 날카로워서 다칠 수 있으니까 색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서 잘 붙여주세요. 이런 건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. 네. 자, 그래요. 자,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기다란 끈에 이렇게 못 쓰는 단추나 예쁜 구슬들을 달아서 매듭을 지어서 묶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나무젓가락이 필요 없이 그대로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서 그 위에다가 끈을 이렇게 당겨서 살짝 걸쳐놓은 다음에 뚜껑을 닫게 되면은 끈이 자동적으로 고정이 됩니다. 우와! 자, 그럼 또 하나의 핸드벨이죠? 우와! 진짜 간단하다! 역시 빙고형은 만들기 대장! 그럼 만들기 대장들의 핸드벨 연주 시작해볼까요? 오늘도 기분 최고예요!